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촌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김일환 교육장님. 취임 초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 시골 산골에서 자란 저에게 매일매일 만나는 선생님 모습은 저에게 어떤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칠판에 글씨 쓸 때 또박또박 한자씩 쓰실 때는 교과서 글씨를 그대로 붓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잘 쓰셨고 또 음악 시간에 풍금을 연주하는 모습에서 야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만물 박사구나.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꼭 선생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교사, 그 다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지난 40년 선생님을 하시면서 잊지 못할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초임 시절 그 제천서 만난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연탄 배달을 하는 일을 도와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후에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그 연탄을 배달하다 보니까 손이며 얼굴이 새까맣게 그냥 칠해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는 지저분하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좀 놀림을 받았지만은 그냥 꿋꿋하게 그러한 생활을 계속했고 또 특히 소풍 가고 그랬을 때는 그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빈 깡통 그걸 전부 다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용돈을 마련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인계로 가질 못하고 공부로 진학을 했는데도 그 학교 생활 하는 내내 똑같이 성실하게 생활해서 장학금을 탔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지금 그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여서 어떤 근검 절약의 어떤 모범을 보인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 당시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요. 아주 자상한 선생님 밑에서 또 그런 또 제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옥천 교육장으로 또 이제 마감하시면서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아, 잘했다는 것보다도 우선 전임 교육장님들께서 잘 닦아놓은 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승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옥천이 제 고향이고 지난 1986년도에 그 청산중학교에서 92년도까지 근무한 경험, 그 다음에 2016년부터 17년 2년 동안 옥천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했던 것이 교육장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옥천 지역은 굉장히 활동성과 어떤 그 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운영을 함으로써 교육장의 업무를 그런대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아주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 비결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 무엇보다도 그 교육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재중 군수님께서 교육 발전이 옥천 발전의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지방의회와 또 주민들 모두가 다 크게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에서 언론이 또 함께 해주고 있어서 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2년 이제 교육장을 마감하시면서 후임 교육장에게 야, 이건 내가 좀 아쉬웠는데 부탁드리고 싶다 말씀해 주시죠. 예,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교 자체만으로는 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공동체의 힘,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또 군관학이, 민관학이 함께 공동으로 아이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옥천은 그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준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학부모들께도 감사 인사와 함께 또 옥천 교육 가족들께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그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아이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될 거라는 긍정의 믿음을 갖고 무조건적으로 아이에 대한 믿음은 신앙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믿는 부모님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훌륭한 인지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제일이다, 그 칭찬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군요. 네. 네, 네, 네. 자, 퇴임을 앞두고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아쉬운 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와서 이 지역의 어떤 교육의 체계를 좀 바로 세우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고학년일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교 3개년 생활을 어떻게 내가 해나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3개년간의 어떤 학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발전 계획, 학습 플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연착륙하는 마음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하면은 훨씬 더 그 학교 생활이 알차고 자신의 진로 설정이라든지 미래의 꿈을 향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성취감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모교는 다 다녀봤습니다. 제가 청산 중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청산에서 6년간 근무를 했고, 또 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에서 5년간 근무를 했고, 또 사대부고에서도 충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니까 뭐 대학과 같죠. 거기도 같은 그 부설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충북고등학교에서는 그 동문회 장학금 30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20억은 장학재단을, 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썼고, 또 제 친구 하나한테 부탁을 해서 청운관 기숙사도 동문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네. 미래의 꿈을 키우는 그런 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숙형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 송산 중학교를 그 설립하는데 제가 2010년도 교감으로 가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2010년도부터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 한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는 것이 뿌듯한 자부심으로 남습니다. 네, 네. 두고두고 이제 그 자부심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자. 퇴임 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퇴임 후에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직장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는 여행을 꼭 하고 싶고, 그 여행은 뭐 세계 여행보다도 우리나라 그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불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불교 사찰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하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모 또 제2의 인생은 아주 재미있고 알차하고 이렇게 뭔가 준비된 그런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악기 연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직을 택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훌륭한 담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되긴 돼야겠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대를 가서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는 악기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이 저에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교대를 가지 않고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것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여행과 취미활동에서 악기 다루는 법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일환 교육장님 하면 다른 기관장에 또 비교가 되는 것이 행사를 시작하면 오셨다가 끝까지 안 떠 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점은 끝맺음을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끝맺음을 잘하자 이것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제가 못해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저보단 더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옥천 예술인께 또 교육장님이 이 기회에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옥천 그 예울님도 있고 김정미 무용단. 예송. 하여튼 옥천은 전통과 예술인들이 상당히 전통을 존중하고 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항상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언론에서도 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힘으로 인생을 보람차고 알차고 의미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인사와 함께 고마웠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1981년 3월에 첫 교직 발령을 받고 학생들을 대할 때 열정만을 앞세워서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이 혼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교수법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생활지도 모르고 열정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공부한 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교직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그때는 선생님이 잘 몰랐어. 진정한 교수법이 뭐고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와 또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이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서 깨닫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가르친 모든 제자분들에게 전하는 바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많았지만은 동료 교사들이라든지 또 교감,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껴주셨고 또 지난 2019년 우리 옥천교육청에 와서는 모든 우리 그 교육청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크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에는 옥천교육청을 본받아라 하는 칭찬의 말까지 들었고요. 금년도 우리 청렴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친절도에서 도에서도 우수한 그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방금 전에 2020년 학교 지원 종합 만족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옥천교육청이 일을 했다는 행복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교육청 가족과 각
학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고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모든 분들이 교육을 사랑하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19 전염병 이기자는 응원 메시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참고 이겨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또 환경의 소중함과 너와 내가 남이 아닌 하나라는 것, 우리가 진정한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준 소중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이기고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훌륭한 기폭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자! 아자! 네. 화이팅!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천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시고 직원 사랑, 지역 사랑이 넘치셨던 교육장님, 또 업무 처리에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셔서 모시고 근무하기도 참 편했습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곁에서 긍정 에너지를 막 뿜뿜 뿜어주셨던 교육자님 정말로 그리울 것 같고요.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대였을 때도 방탄소년단이 들어간 레모나를 주시면서 코로나를 이긴 데는 레모나가 최고라고 주셨던 그런 하나하나의 손길, 따뜻한 손길과 환한 미소가 저희들이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행복하게 복된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자님 보고 싶을 것 같고요. 김일환으로 삼행시 즉석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세요. 청년님들. 김일환 교육자님은 일상의 지루함과 긴장감 속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환한 미소로 밝혀주시면서 저희들을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교육자님께서 항상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동안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교육장님 앞으로도 퇴임하셔도 행복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교육장님,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철철 넘치시고 인자함이 생활 속에 가득 배어 있으셔서 옥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모두가 온화함과 포근함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교육장님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된 점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옥천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향수의 고장 옥천교육을 위상을 드높이셨습니다. 교육가족과 우리 직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정년퇴직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양탄자위를 걷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늘 격의 없이 그 직원들을 대해주셔서 뵐 때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도 워낙 활동적이시라 퇴임하신 후에도 왕성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자님과 소주 한 잔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교육자님과 소주 한 잔 나누면서 건강한 모습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신규로 발령받고 나서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정말 떨렸는데 교육장님께서 신규로 발령받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퇴임하시고 나서도 늘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항상 기쁜 에너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시는 교육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팀 저장철입니다. 제가 옥천에 근무하면서 1년 되었는데요. 다른 교육청이 없는 남친회를 통하여 그 사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그 형님처럼 잘 대주셔서 그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태풍으로 인한 그 재난 발생 시 교육장님께서 그 자원봉사에서 저희와 같이 똑같이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열정에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몸무게지경 교직생활을 훌륭히 마무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교육장실 들어갈 때마다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그립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레모나 항상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퇴직 후에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육청 모든 가족들 덕분에 신호교육청 평가에서 충북에서 우리 교육청 1등 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우리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주면 잘할 수 있게 돼서 모두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